계속해서 박성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601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자,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거주 중인 무주택 부부입니다. 30년 넘은 구축을 매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성시 봉담읍에 신축 청약을 놓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좀 오래된 구축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축에 청약을 넣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메탄동, 수원 메탄동입니다. 지금 청약으로 갈지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매입을 할지 3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메탄동 지역에 보시는 대로 수원시청이 인근이고요. 수원시청. 그리고 삼성공업단지, 삼성디지털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많은 질비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자, 메탄주공 4단지와 메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30년이 넘은 아파트들로서 용적률이나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굉장히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의 용적률이 200% 이상인 200에서 300% 사이인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비추고요. 굳이 그런 아파트 들어가신다고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제가 청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기준 조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청약으로 들어가시는 신축 청약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83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고양시 화정 달빛마을 4단지 25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울로 작은 평수라도 갈아타야 할까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야 하셨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고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네. 움직여서 새로운 물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매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고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 진보한 상황입니다. 자, 움직이자. 그렇죠. 네. 자, 보시는 대로 갈아타기 하셔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 매인 평수가 47평대입니다. 현재 한 5억 3천대가 되는데 5억 3천대는 제가 볼 때는 금액대가 특수한 뭐 다 내부적인 부분을 고쳐서 높은 금액대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보통 보시게 되면 4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됩니다. 본 아파트의 가격선을 보시면 현 시점에서 2008년도의 최고 가격대보다도 아래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연수는 한참 지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 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원점 부분 자체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점을 기대하셔가지고 기대상승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갈아타기 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권 고민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서 새로운 물건 자체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그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